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나오면 머리가 띵하거나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뭐 이런 증상들 나타날 때가 있죠. 추위로 기온이 떨어지면 몸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는데요. 이때 가벼운 두통이 아니라 자칫 뇌혈관 파열로 피가 고이는 뇌출혈이나 뇌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뇌경색, 또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 또는 꽈리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의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쓰러지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뇌동맥류 환자가 무려 6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급격한 날씨 변화 때문일까요? 이런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100명 중 15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인데다 환자의 30%는 마비 증상 등으로 후유증을 얻고 있다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이런 기저질환 관리는 물론이고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모자를 쓰거나 충분한 보온을 해주시는 것도 잘 아시겠죠? 1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녹축산물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도파민 과잉 시대의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 오늘 발표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설을 앞두고 과일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대폭 줄어든 사과가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는 품목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사과 수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과 수입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설을 앞두고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뭐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물가관리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과일값이 초강세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현지 상황 좀 말씀드리면 딸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경에 모종을 심고 나서 이게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다 그래요. 딸기 모종을 다시 심느라 출하 시기가 늦어진 영향도 있고요. 또 모종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20%가량 줄어든 영향이 겹치다 보니까 출하가 시작되는 시기에 시장에 공급되는 딸기 물량이 부족했던 것이 가격이 오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츰 수확량이 안정되면서 2월 초부터는 좀 딸기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현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이 파는 딸기값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는 딸기값의 차이가 큰 것도 문제인데요. 유통마진 문제도 개선이 돼야 장바구니 물가도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 딸기값도 좀 비싸지만 특히 사과, 계속 금사과로 부르죠, 요즘. 예, 사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인데요. 사과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는 기후 재난의 시기였다고 할 정도로 탄저병 피해, 우박 피해 등이 극심했습니다.
사과 수확 작업을 하는데 폐기할 사과를 바닥에 버리는 소리가 빗소리 같았다. 이런 농가들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지난해 사과 수확량이 30-40% 줄어든 탓에 사과값 역시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시중에 사과값이 비싸다고 사과 농가가 돈을 좀 벌었겠구나 하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농가에서는 소득이 높아졌겠지만 대부분의 사과 농가는 이 극악한 날씨 조건에서 1년 동안 사과나무 관리하느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내다팔 사과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농산물 값이 비싸면 정부가 수입을 확대해서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춰왔는데 그래서 저 사과도 수입 논의를 한다고요? 네, 지난 10일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과 수입을 추진한다는 이 조선비즈 단독 기사가 보도되면서 사과 재배 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이 정부 사상 첫 사과 수입 추진 미국 뉴질랜드와 협의 중이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을 위한 검역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 사과값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사과 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기사에 실렸습니다. 네, 이 사과 수입에 대해 농식품부 입장은 어떤가요? 예, 농식품부가 기사 관련해서 설명자료 냈고요. 제가 또 직접 몇 가지 확인도 해봤습니다. 농식품부 입장은 수출국에서 수입 허용을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 위험 분석을 하고 사과 역시 미국이나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11개국에서 수입 허용을 이전부터 요청해서 위험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값이 폭등해서 최근에 갑자기 추진한 사항은 아니라는 건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한 건 지난 1993년으로 역사가 깊습니다. 사과는 민간 품목으로 분류되거든요. 과일계의 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내 과수산업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네, 사과가 수입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예, 우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저율 관세 할당, 그러니까 TRQ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를 해서 수입량 늘리는 부분의 문제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농축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된다는 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고요. 또한 정부의 세수 부족을 가속화합니다.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받거나 깎아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할당 관세로 인해 관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저율 관세 할당에 따른 세수 감면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도만 해도 4,700억 원 수준이었고요. 2020년에는 3,700억 원 수준, 2021년에는 조금 늘어나서 6,700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는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조 9,654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8월까지 집계된 규모가 1조 6,500억 원 수준이거든요. 지난해 역시 비슷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1조 원 수준으로 예정되던 세수 감면 규모가 최근 내년 2배 가까이 늘어난 까닭은 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연중 추가 적용되는 긴급 할당 관세 조치 탓이 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TRQ로 들여온 농축산물이 국내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물가 안정용 농축산물 관세 인하 조치가 나라 살림에는 부담을 주게 되는 건데요. 사과 수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외국산 사과를 수입한다는 건 외래 병해충의 필수 안전 조치를 걷어내는 격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나라 과수농가들은 이 외래 병충해로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네. 특히 사과는 대표적으로 지중해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사과 빗자루병 등이 검역상 중요 관심 병해충입니다. 네.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증 절차가 완료된 식물, 유해 병해충 검역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수입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과수화상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수화상병 청정국이었는데요. 이후에 과수화상병이 국내 처음 발생했고 사과배에 발생하면 치료법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과수원을 폐원하거나 또 감염된 나무를 파묻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병된 이후에는 확산세가 굉장히 빨라서요.
지난 2020년엔 한 해 동안에만 총 395.1헥타르, 근 뭐 400헥타르가량의 과수원이 매몰되는 등 과수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팔이 역시 과실류의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검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배 등의 주요 외래병해충 중 하나의 과실파리류가 만약에 국내에 유입된다면 수출도 불가능해지고 뭐 경제적 피해는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바나나, 오렌지, 포도, 망고, 자몽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수입되는데 왜 사과는 병충해 문제로 수입을 막는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글도 좀 봤는데요. 네. 발생하는 병과 유입되는 벌레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 분석을 허술하게 할 경우 국내 과일 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과 수입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과잉의 시대라는 이 주제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 관련 콘텐츠들이 참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관심 있는 주제라는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도파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워낙 중독되기 쉬운 사회고요. 최근에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쇼핑이나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들이 모두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크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한 번씩 환자분들이나 뭐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파민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하시는데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급하는 빈도가 SNS나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2020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한 1만회 미만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2023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7만회 이상으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사람들이 도파민이 마약이나 담배 같은 위험한 물질인 줄 아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질병이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도파민 얘기가 나올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뭐 위험한 중독이랑도 같이 달라져서 예, 저도 예. 자세히 모르지만 좀 뭔가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정확히 도파민은 어떤 물질인가요? 예, 사실 도파민 자체만 놓고 본다면 위험한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 도파민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나 영상 보면은 도파민이 뭐 중독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도파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막 출렁이면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도파민의 한 일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먼저 우리의 운동이나 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충분히 나올 때 우리는 활기찬 기분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더 나가서 이제 중독 물질 같은 거 접하게 되면 도파민이 막 머릿속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당시엔 또 쾌락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네. 무기력함 하면 이제 보통 떠오르는 병이 우울증인데 도파민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그 도파민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활기나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의욕이나 동기부여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아서 한참 미루기를 반복하다가 좌절감이 빠지게 되거든요. 네. 해야 할 일을 거의 뭐 데드라인 근처까지 미루는 분이나 아니면 청소를 계속 미루다가 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도파민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으로 떠오르는 것이 ADHD,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도파민이 과하거나 불균형이 생기면 틱이나 조현병 같은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한 병으로는 파킨슨시병이나 ADHD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좀 다양한 병과 관련이 되어 있죠. 단순히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중독질환 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 대상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뇌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가 존재하거든요. 이것이 도파민에 의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식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과하게 활성화되기도 하면 우리가 이 보상회로가 과하게 이제 달궈지면서 무엇인가에 과몰입하거나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보상회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술이나
뭐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보상회로라는 것이 과열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보상회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네. 중독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 과정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면서 짧은 기간에 강렬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면은 그때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막 증가되면서 네. 뇌 중독회로가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을 하는데 즐거움이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시간 지나면서 조금 점점 지루해지면서 떨어지게 될 때는 도파민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강렬한 즐거움을 느낄수록 즐거움이 없어지고 조용한 상태가 더 불편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또 강렬한 즐거움을 맛본 중독 회로에서는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 한 5 정도만 즐거우면 즐겁다, 재밌다 했다가 이제 9에서 10 정도는 돼야지만 이제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원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천천히 재밌어지는 것보다는 좀 짧은 순간이 큰 즐거움을 바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독이든 나중에 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이런 중독 회로가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로가 항상 나쁜 쪽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좀 중독 회로라서 그렇지 네. 이게 과열될 만한 자극이 좀 심하게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라면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학습이나 이런 것도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꼭 중독 회로가 뭐 나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어떤 자극이나 자극으로 자극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쾌락 같은 것을 느끼고자 하는 건 너무나 사실 본능적인 거잖아요. 네. 예, 팍팍한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꼭 필요한 조미료가 되는 법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적절한 순간의 즐거움이나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자극이라면은 우리 또 삶의 즐거움이나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작동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족감이나 뭐 뿌듯함이나 성취 같은 것을 얻어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마주하는 자극이 나한테 좀 과도한 건 아닌지 네. 아니면 내가 한 가지 대상에 너무 탐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뇌는 본능적으로 자극과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네. 하지만 또 현대사회는 그 균형이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기능도 있는데 네.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사실 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참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저는 공감했던 게 조금 전 설명해 주셨던 스마트폰. 저도 어느새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네. 옆에도 있네요. 네.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고 있고 네.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도 그 라디오를 듣는 분보다는 아마 뭐 스마트폰으로 그쵸. 유튜브로 이제 듣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정통적인 중독의 대상들도 문제지만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대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삶이 편해지는 반면에 다양한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네.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의 영상도 이제는 긴 것보다는 짧은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쵸. 요즘에 쇼폼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긴 시간 보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있는 게 더 짧게 짧게 전환되면서 하는 것들 맞습니다. 네. 강렬하게 짧은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을 잘 붙들고 또 그리고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쵸. 예. 그래도 요즘에는 어떤 그런 영상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은 메인 화면에 짧은 영상들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기차 타고 고향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두 시간쯤 걸리는 거리인데 네. 처음에 이제 책을 들고 책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들고 탔는데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들을 네. 보다 보니까 두 시간 전짝 금방 가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짧은 영상들을 막 넘길 때 제 뇌에서 아마 도파민이 강렬하게 분비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쇼폼 영상들을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중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을 쇼폼 영상이라고 예, 쇼폼 하나요?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독이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어가고 있고요. 네. 또 단기간에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 시청각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너무 빠지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중독된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쇼폼 중독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쇼폼 중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짧은 것들에만 우리가 너무 탐닉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긋하고 길게 보는 것들, 오랫동안 네.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럼 그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참는다거나 이런 맞습니다. 것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 뭐 건가요? 단기적인 어떤 결과에만 좀 경도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끌려가기 쉬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뇌가 그러면 좀 그런 강렬한 자극에 빠지게 되는 거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팝콘 만들 때
왜 옥수수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팍팍팍 하면서 네, 막 갑자기 그렇죠. 터지면서 튀어오르잖아요. 이런 짧은 순간 얻어지는 강렬한 자극에만 우리 뇌가 반응하는 상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독 회로가 과열됐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중독에 빠지다 보면은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자극, 강렬한 자극에만 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긋하게 오랫동안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생각이나 감정도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 내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함께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팝콘 브레인으로 변해가는 상태에서는 당장 좋은 것들, 긴 건 생각하지 않고 네. 당장 내한테 좋은 것들만 이제 초점 맞춰서 선택을 내리게 되다 보니까 기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뭔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좀 너무 조급하고 급박하면 네. 좀 돌아가게 되는 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대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20대 중반쯤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모든 전화기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대부분은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은 막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 네. 또 강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빠지기가 쉽죠. 독서나 이런 등산 같은 것들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쵸. 예,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즐거울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오랜 노력을 들여가지고 내가 즐거움 얻으려고 하지는 잘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뉴스나 각종 중요한 정보를 대부분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또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텍스트나 사진 기반의 포털 사이트보다는 이제 즉각적인 정보나 혹은 자극적인 즐거움을 제공한 영상으로 인터넷 트렌드가 옮겨간 지가 꽤 됐는데 네.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도 예, 유튜브 잘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런 거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은 조금 나이 든 사람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그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이런 맞습니다. 말까지 있더라고요. 네, 네. 요즘엔 특히나 뭐 워낙 이런 것들 바로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유튜브 네. 영상이나 뭐 쇼폼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에 바로 질문이 나오고 그냥 그거 보고 바로바로 클릭해서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시간 들여서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되게 되고 네. 역시 아까 같은 좀 그런 사회 현상의 흐름이 좀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흘려보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뭐 어쨌든 뭐 도파민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 건강을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현재 사회는 쾌락 과잉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이든 네. 아니면 각종 중독 대상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각하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문제는 보통 알아차릴 때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 편이니까요. 네. 자신의 도파민이 불균형 상태라는 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을 좀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잘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중 하나가 집중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이 잘 안 되는지 최근에 집중력이 짧아진 채로 계속 다른 곳으로 주의를 계속 돌리게 된다면 도파민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렇다면 내가 옛날 같으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한 가지를 오랫동안 못하고 뭔가 일을 하다가도 스마트폰 확인하고 네. 일을 하다가도 메신저 확인하고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집중력이 짧아지고 있다면 이건 좀 이 도파민이 나에게 좀 불균형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몰입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신호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메신저나 네. SNS나 좀 뭔가 한 가지에 좀 과하게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은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보통 편해야 되잖아요. 휴식 시간이니까. 그런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뭔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짜증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등의 감정이 좀 급박하게 변화가 되는 경우라면은 네. 우리가 도파민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근데 무언가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런 시간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때는 그것을 좀 휴식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네. 좀 뭔가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이것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엔 여가 시간 대부분 스마트폰이 차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긋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한 풍경이다 생각했던 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여러 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가끔씩 보면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전철을 타도 요즘에는 네. 네, 다들 뭐 스마트폰 들고 계시고 전 책은 들고, 책이나 신문 들고 계시면 거의 못 봤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하고 계시니까요. 좀 사회적인 변화가 분명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뭐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잘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나 또 다른 이제 용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이 등장했거든요. 네. 네, 이게 도파민 디톡스라는 건 도파민 상승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자는 거죠. 네. 그 디톡스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래서 하나같이 권유하는 것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기기를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 설정하자라는 네. 것이나 아니면은 업무 중에도 한 시간 정도 이제 열심히 일을 했다면 한 10분 정도는 주위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들. 네. 아니면 또 하나 유용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각종 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앱에서 네. 알림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아, 뭐 이메일이나 그렇죠. 뭐 은행 앱이나 메신저에서 계속 정신없이 하루에 수십 번씩 많은 부분 수백 번씩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꺼놓자. 울리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울리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꺼놓자라는 것이 도파민 디톡스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뭐 오히려 캠핑족, 뭐 여가 시간 활용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도파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을 안정되고 평온하게 끌고 가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도하게 자극받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알아차리고 거기 휘둘리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느리고 조용한 삶을 사는 태도를 네.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캠핑을 취미로 가지거나 요가를 배우고 명상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파민 디톡스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 했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도파민 과잉 시대에 적절한 거리 두기와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로 각종 재산세가 결정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의신청 시 꿀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표준지로 선정된 전국의 58만 필지에 대해서 오늘 공시하기로 밝혔는데요. 먼저 이 조금 낯설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조사평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인데요. 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로 공시되는가 하는 그 금액으로 여러 가지 세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고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가를 산정한 후에 매년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 시세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공시지가가 세금 산정 같은 행정 목적으로 존재하는 땅값이기 때문에 네. 정책상 시세 대비 낮추어서 공시하는 건데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시세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질 그쵸? 테니까 조세의 저항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감정평가사는 이 각각의 표준지에 대해서 적정한 시세를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네. 전반적인 공시지가 수준을 실제보다 하향시켜서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원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60%다 하면 그 공시지가는 60원으로 공시가 될 겁니다. 네. 이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고 또 정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시세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아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의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5에서 10% 이렇게 대폭 하락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현실화율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보상 지역에서도 지주분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9% 이상 떨어지게 되니까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지주들 입장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시세가 떨어져서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2023년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2020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0%에서 한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매년 조금씩 상승하다가 2022년에 들어서서는 70%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시세 100원 하던 토지가 한 50원에서 뭐 70원 이렇게 공시지가 하다가 70원 이상 확 넘어가니까 네. 시세에 이제 굉장히 근접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0년 수준으로 회귀를 시켰던 건데 올해 공시지가도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변동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주로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그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공시지가는 이제 국세나 지방세는 물론이고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이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금이 당장 이제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네. 따라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의신청의 케이스가 공시지가 때문에 세금이 높아진다. 내 건보료도 많이 높아진다. 그렇죠. 이걸 낮춰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보유한 재산의 실질 가치에 비해서 공시지가 너무 높게 산정되는 거 아니냐.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특히 슬럼화된 지역의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네. 살려고 하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익도 안 나고 팔리지도 않는데 보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야 되는가 이런 이유로 이제 이의신청 많이 하고요. 네. 반대로 도심지의 빌딩처럼 좋은 위치에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조금씩만 차이가 나도 보유세가 네. 막 몇 억씩 혹은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세금 관련된 이의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의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데 반대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이의신청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재개발이나 도로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사업이나 공항을 만들거나 신도시가 조성되거나 하는 이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주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많은 토지주가 이제 공시지가 낮게 산정되면 보상금도 낮게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인데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이제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토지보상금을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공시지가가 표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공시지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렇게 보상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매년 예의주시하면서 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그렇죠.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매년 발생하는 일이죠. 네,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내 토지도 아닌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표준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표준지로 인해서 나의 토지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이해 관계자의 입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준지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나요?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라고 네. 그 표준지 하나로 선정되어 있지만 그 표준지로 이제 내 개별 공시지가들이
또 계산이 되는 네.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주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가 표준주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보상 지역에서는 특히 표준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내 토지 보상액에 산정될 공시지가에 이제 이의 신청이 많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막상 하려고 하면 뭐 양식이 있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 장짜리 서식인데요. 네. 이의 신청에 대한 인적 사항, 이의 신청 대상 표준지의 주소, 용도 지역, 지목, 면적, 이용 사항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토지 스펙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네. 현재로 공시된 가격은 얼마인데 내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야라고 이렇게 기재하는 네. 그 가격에 대한 람도 있고요. 네. 이의 신청하는 이유도 써야 되는데 이 한 장짜리 종이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쓰고 표준지의 그렇죠. 스펙 쓰고 그리고 내가 왜 이의하고 싶은지까지 쓰려면 칸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저도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하면서 이제 이의 신청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칸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써요. 공시지가 너무 비쌈 혹은 너무 비싸니까 낮춰달라 이렇게 되게 간략하게 한 줄짜리로 이렇게 쓰시는데요. 네. 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이유가 타당해야 그것을 받아줄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작은 이의 신청 사유란에는 후첨 의견서 참조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장짜리 서류가 아니라 뒤에 그렇죠. 서류를 더 내면은 충분히 같이 낼 수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이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별지 서식도 있고요. 요새는 네.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아. 충분히 표준 서식들이 나오니까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흔히들 하는 개별 공시지가도 있는데 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아나운서님 질문하신 것처럼 네.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가 아닌데 내가 이해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나 하는 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국의 공시 대상 토지가 3,535만 필지인데 그중에 58만 필지가 표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필지 60개당 하나의 표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성장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 가장 표준적인 키, 가장 표준적인 네. 어떤 신발 사이즈, 몸무게 이런 것들을 표준적인 학생을 반장으로 정해놓고 그 학생보다 키가 큰가 작은가 네. 몸무게는 뭐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네. 표준지는 여러 토지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네. 이 물리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필지를 매년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조사하고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대표성이 있는 필지들을 모아서 표준지로 선정하고 네.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런 것들을 네. 적용해서 표준지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요. 네.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전국의 시군구에서 개별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 필지들과 비교해서 통계 수치가 있거든요. 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인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네 물론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역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이의 신청하고 싶지만 막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럼요. 혹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감정평가사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하는 지위라서 감정평가사는 정식으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위임받아서 뭐 업무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감정회사와는 별도로 보상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행정사 자격으로 공시지가 이의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 발표가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이 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질 어떻게 보면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으니까 내려달라 혹은 낮으니까 올려달라 이렇게 결론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건이었는데 과거 20년간 조사된 토지 특성을 확보해서 중간에 이 비합리적으로 도로 조건의 변경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서 그것을 입증하면서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토지마다 몇 미터 도로에 접했는가, 토지의 모양은 어떠한가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된 토지 특성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파악하고 인근 토지는 토지 특성이 어떠한데 네. 내 토지는 어떻다, 과거에는 어땠다, 또 가격 균형 차원에서는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네. 타당성을 확보해서 이의 신청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의 종이에 그냥 짧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별첨 문서를 해서 맞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최대한 납득을 할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박효정 감정평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도 정말 꽤 춥더라고요. 오늘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거라고 합니다. 빙판길이나 산에서 낙상 사고가 많다고 하고요. 요즘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도 활기차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